네, 안녕하세요.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 요즘 한동안 라이브만 하다가 주말 내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라이브를 할 때는 이 일꾼의 시그니처죠. 요 인사, 멘트. 이게 없어서 좀 아쉬운데. 네, 아무튼. 많은 영상을 돌려봤어요, 주말 동안. 이제 지난 한주 영상들을. 근데 대부분이 그냥 지루한 사냥 영상이고, 사냥 영상을 제가 라이브로 진행해본 결과, 그냥 사냥 영상을 라이브로 진행한 영상을 생으로 올리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여 다 내용을 건너뛰었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자를 먹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초보자분들 헷갈리지 않게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상자 두 개에 55.99%, 55레벨에 99.99%. 이 상태를 만들어 둔뒤 상자를 먹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을 직접 체험해 보고자 일꾼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일꾼템 자랑도 했고요. 철마상륜 두 개, 맹약 두 개, 물론 무업이에요. 예. 채팅으로도 치고 있는데 그냥 같이 보시죠. 뭐. 이 상자를 먹을 때는 영웅도 살려두셔야, 그러니까 살려둔다기보다는 영웅도 꺼내두시는 게 좋아요. 영웅이 없는 분들은 이때 영웅을 좀 맞춰두시고, 왜냐면 영웅도 같이 치니까 그냥 똑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개 먹는 게 아닌데. 자, 영웅을 부활시키고요. 이 짱짱걸 저랑 평생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뭐, 같이 가야지. 자, 그럼 이제 상자를 까느냐?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어느 영상에선가 언급을 했어요. 경험치 버프를, 초보자 교육 영상, 환템 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치 버프는 평생 먹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때 먹어주시는 게 나쁘지 않다. 영상을 잘 보신 분이라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험치 버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험치가 약 얼마인지, 원래 기존 경험치의 40분의 1만큼을 얻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약 상자를 먹는다고 치면은 상자는 기본적으로 100% 이상 올려주기 때문에 2.5%, 약 3% 정도? 2.5에서 3% 정도를 추가로 더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레벨에는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한 시간 안에 골룸 같은 거 뛰지 않는 이상 혼자 사냥으로는 아이템 모으기가 힘들어요. 네, 구구를 딱 맞추려다가 제가 빙하에서, 아니, 설벽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설벽 사냥은 한 마리당 0.04퍼 줘가지고 0.304퍼 줘서 애매해서 레벨업 해버리면 큰일 나거든. 잠깐 상자로 가서 보시면은, 아이고, 잠깐만요. 상자로 잠깐 가서 봅시다. 주의, 56레벨까지 사용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56레벨만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 못 먹어. 제가 상자가 두 개입니다. 상자를 먹으면 레벨 하나는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레벨 두 개가 한 번에 오르진 않습니다. 55인 일꾼이 상자를 먹으면 56이 되고, 56인 일꾼이 상자를 먹으면 57이 됩니다. 제가 57이 돼버리면 남은 상자 하나는 그냥 허공에 날리는 짓이 돼버려요. 그래서 55.99% 때 먹는 게 좋아요. 상자가 3개라면 레벨 몇때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 더 낮은 레벨, 54.99때 먹어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경험치가 109.24%죠.
레벨 하나 올랐고 다음 레벨 57까지 넘는 레벨이 경험치가 쌓여 있지만 레벨은 한 번에 한 단계씩밖에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 유념해 주세요. 만약에 본인이 상자를 하나밖에 먹지 못했다. 그러면은 56.99% 때 하나 드셔서 58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이대로 잠깐 말 밖으로 나갔다가 짱짱거리 길 가는 오마한테 쳐가지고 잡아버리면 레벨이 올라요. 57로. 그러면 저 상자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안전한 곳에서 영웅은 재워두시고 하세요. 제가 평생의 원수가 될수 있어.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107점, 아니 104.79%로 레벨 57이 됐어요. 이제 나가서 용이 보고 오마를 잡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상자를 정말 빠르게 모았습니다. 단 하루 찰나 연달아 그냥 오후 11시에서 새벽 1시 단 2시간 동안 상자 두 개를 다 모았는데 선행키가 연달아 나와서 이 선행키를 가지고 상자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매번 고민이고 미르 수호대를 뒤적뒤적거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할때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곳은 패서비입니다, 여러분. 본서비 아니에요. 아무튼 58렙이 된 일꾼의 이야기 앞으로 라이브에서 더 자주 뵐것 같습니다. 되도록 일상적인 이야기를 영상에 많이 담을 생각이고 평소 사냥 영상은 아무래도 라이브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라이브도 또 제가 사냥할 때마다 항상 틀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다른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58렙이 된 기념으로 제가 보너스 영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하. 네. 하하. 하하. 갑자기 막 명치가 아파지는데요? 그런 겁니까? 반대 뛰고 오고 싶은데? 갑시다. 질풍의 보호은 딱 3초 세고 바르면 돼요. 하나, 둘, 3초 안 샜잖아. 발라질 리가 있나? 축하 파티는 저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확실한 걸로 축하 파티 할수 있어요. 3초 세, 3초. 있구나, 3초 세. 가자. 죄송합니다. 3. 오세랬잖아. 아무튼 이렇게 공속을 붙이고자 하는 일꾼의 모습 계속 되겠습니다. 아마 장신구나 이런 데 공속 붙이는 거는 제가 욕심을 안낼것 같고 그냥 살것 같은데 무기에는 제가 직접 작업을 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좀 이번 영상은 상자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안내가 지침이 되는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봐요. 바이바이. 라이브 영상 많이 봐주세요. 나름 그것도 재밌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뭐 호평은 아니, 호평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봐줄만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라이브 영상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